희귀카드. 무작위 희귀카드. 처분 좋다. 물물, 불. LL. 불이 너무 없는데. LL, 불. 왜 키가 안 먹히지? 됐다. 레오자르 큰일 나갔습니다. 처분 엄청나게 센데. 아, 또 귀스피 튕겨내기. 네, 귀스피. 타격 제거. 야, 핸드. 독재 천작 설치. 비로 처먹을 상점 같은 게. 육각령이니까 독이나 몇개더 집읍시다. 전략가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맹독? 지금은 천적이 먼저인가? 아니면 처분이 먼저인가?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저 위에서 맹독 강화하고. 1년 됐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딜카드 싹다 드로우 카드, 드로우 파일 몇 미터 깔리는 거 진짜 이거 게임이 왜이 모양일까? 얼, 알. 망단 필요한가? 미라손 얼알. 괜전 좀 줘봐요. 에이야? 에이야? 저거 못 잡겠는데? 못 잡았죠? 내 돈! 야이씨.
아이 핸드 아 진짜 아 개쓰레기 게임. 깔 똥만 깬. 와 정말 유익한 중투구 1.2K까지 4명. 아 진짜요? 아유 중투구 홍보 대사님 감사합니다. 벌써? 와 감사합니다. 어 킹기 가더리 유독가스 육강령 잡을 때 필요하겠죠. 중튜브 응해라. 작동? 이거 신나서 파워카드 막 집다가 깨어난 자한테 털리는 거 아니야? 아! 케이지 케이지님 반갑습니다. 규즈빈 불당차님 반갑습니다. 파워카드 줬더라.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준이님 반갑습니다. 야 파워카드 역시 덱 맨 밑에 있어야지. 그래 이게 게임이지. 이바이바님 반갑습니다. 톡 마름쇠까지 쓸까요? 제대로 파워카드 넣고 이제 끔살 당하는 것이지. 세 머리 양아리 안 나오나? 프리즘 방열판 창공진. 넌 시도님 반갑습니다. 설고새. 예정된 서순. 해구생
비욘드요? 몇 번이나 해봤는가는 모르겠네요. 파워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도 딜이 이렇게 느려? 점점 후구세가 가까워지는데? 와우 대박. 야 대박. 엘리트를 좀 가볼까? 가도 될 것 같은데. 고기도 있고. 야씨 딜봐. 싹 한 것. 집중 전광 석화 둘 중에 뭐가 나을까? 역시 전광 석화가 낫지 않을까? 찰싹 덤벼. 에헤이. 어차피 파워카드 많아서 꽤 줄이고 들어 넣어야 돼요. 아, 꽤 늘리고 덱 좀 불릴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방에서 잠들기로 했습니다. 전사로 한 판 잔잔하게 부탁드려요. 영. 에이, 따로모님 선호포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하시겠습니다. 마름새 죽어라. 당연히 전사도 하겠죠. 신잉어님 반갑습니다. 곰보 포션. 보통 저 뒤에 게 때리던데. 참교육각이라요. 제가 참교육을 한다는 뜻이군요. 아이 진짜. 파워 카드 빨리 좀 나와라. 불포켓몬이었다고 한다. 앨범 가시만 나와, 씨. 가시 그 자체. 마름새는 안 썼는데, 여섯 개나 있네. 빅 깨시맨. 11개시 하찮은 그레민 팽이 닌두 닌두특 가방 나옴. 이거 리얼
탱이 나왔으면은 아까 저거 집중 안 넣은 거좀 아깝네. 가방을 뽑은 다음 누로스 밥으로 준다. 닌두를. 완벽한 플랜. 아이, 천장. 내 형상. 이제 궨전 필요하지. 걔도? 드루 필요하지. 아, 궨전이다. 잼리즘. 안 돼, 잼리즘 넣으면 큰일 나. 잼리즘 넣고 죽자구요? 그런 걸 원했어? 잼리즘 넣고 죽는 걸 원했던 거야? 그래. 죽는 걸 원하는 여러분들. 시청자가 원한다면 공격 포션에서도 다른 속성 다 나오나? 아, 똥 공격이다. 죽는 걸 원하는 여러분들. 벤입니다. 나가세요. 죽는 것. 똥 공격 10댐인데 이거 데미지 조금 손해봤네. 무쇠 카드와 다른 속성의 카드가 나옵니다. 다른 캐릭터들. 이걸 생존자가? 유령의 형상 나왔다. 아이고, 수비 카드 하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아, 서순했다. 마름쇠부터 써야 되는데. 이래서 처분은 안 돼. 처분 내기. 힘 많이 올랐는데, 저거.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오예, 위장크림. 아쉬. 불편. 이제 고개 필요한데 고개 뽑기 더 어려워졌다. 걔도. 아니, 상점, 아씨. 잼리즘 안 샀으면 이득 좀 봤을 텐데. 재물 뽑으면은 큰일 날것 같은데. 선하라고님 반갑습니다. 형상을 지금 쓸까? 지금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형상을 씁시다. 마름쇠 발놀림. 아, 이런.
궤도를 여기서 뺀다고? 처분도 뭐 되는 게 없구만. 귀재비? 잼리즘 찍어가지고 고개 잡기 더 어려워졌어요. 단독강화면 4뎀에서 6뎀으로 오릅니다. 김트위치님 반갑습니다. 잼리즘 때문에 근전도 못 샀음. 잼리즘이 이걸? 유령의 형상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숫돌. 아씨. 숫돌 개쓸모 없네. 전투 장비 되돌리기. 되돌리기는 필요 없다. 전투 장비도 지금은 딱히 필요 없겠다. 아닌가? 전투 장비 있으면은 수비도 강화할 수 있는데. 발돌림으로 전장 지금 수비 카드랑 방어력 똑같으니까 뭐 나쁘진 않겠는데. 아 뭐야, 언제 알 두게 됐어? 제일 중요한 녹아내리 날이 없으니까 뭐. 아니 녹아내리 날이 아니라 저 도갈, 어? 도갈이 없잖아요. 도갈이 필요하다. 도갈특 독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음. 도구 아이콘 상상도 못한 정체잖아. 어, 전광 석후 또 나왔다. 터보 자방. 까꾸기님 반갑습니다. 기재빈 마름쇠. 완막 가능? 불가능. 가능한가? 완막이 가능한가? 이제 부상 들어와서 힘들겠지? 상식적으로. 하지만 비상식적인 드롭이라면 가능해. 개노산 높이겸. 그걸 믿었음. 드롭킥.
개노삼의 정세는, 아니, 개노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칼치체계 시대가 도래했다. 대단원이 왜 나와? 프리즘 상점에서 샀습니다. 상점 유물이라서 상점에서만 나와요. 인공물 포션에 속도 포션까지 이거 보스전에서 쓰면 되겠다. 에? 궤도가 왜 나와? 궤도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드로우도 없는데 궤도는 왜 자꾸 나오냐? 무쇠 카드와 다른 색상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니 저거 왜 선빵? 아니 귀지삐 잡히니까 단타 치는 거 봐. 개 역겹죠? 유빈님 반갑습니다. 난 드로우를 더 봐야겠어. 왜 맹독이? 거기서 나와? 전턴에 내가 수비를 했었어야구나. 아쉬. 칼치책의 강력한 공격력 때문에 약간 수비를 등한시했네. 천천히 수비하면서 갑시다. 내가 너무 쫄아서 수비를 안 했어. 수비하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데 쫄아가지고 달리기만 하다가 생강, 북한, 대혼란. 아, 대혼란 괜찮겠구만. 근데 유령의 형상 있잖아. 유령의 형상 때문에 좀 그러네. 디나 쓰자고요? 아니 그건 너무
그건 너무. 너무 그왜안 좋은 상황만을 상정하는 거 아닌가요? 대혼란이 처분서도 망하고 유령영상서도 망한. 뭐 딱히 넓게 없다. 민첩팔이잖아. 유독가스 진짜 지독하게 맨 밑에 있네. 게임이 그렇지 뭐. 아, 맹독 저기다 걸 거야. 파워 카드 택. 택맨 밑에 있음. 이거 막기 힘들겠지. 예, 힘듭니다. 이제 바리케이트 나와라. 어? 바리 나오면 재밌겠네. 바리케이드 악마의 영상 나오면 되겠다. 쫄 부르는 거 그냥 랜덤인데 제가 부르기 싫은가 봐요. 전기역학, 전기역학 좋네. 역학 봤다죠. 요거는 집을 게 없네. 뱀 반지, 아니 구렁이 반지. 구체 슬롯 한개 줍니다. 프리즘 집으면 한개 줘요. 엘리트 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상점? 하나, 둘, 셋.
전기 기술을 배운 풀포켓몬. 에너지 포션. 짱 냄새. 저거는 왜 자꾸 나오냐? 엘리트 갈 건데 투석구 살까? 슬링? 근데 투석구 사도 딜 카드가 몇 개 없네. 시종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수비 하나 지울까? 한 개 덜 써도 되겠는데? 아닌가? 그냥 타격이나 줄까? 다음 상점 하나 더 있었나? 없네. 뭐 엘리트 잡는 거 포기하면은 있긴 한데. 팽이어도 첨탑엔 달팽이가 있다고요. 역겨운 달팽이색. 담배대? 좋은 거 다 빠지네. 하, 이 전략가까지. 왜 이렇게 드로가 잘 안 맞냐? 그냥 드로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제비, 허리탄. 허리탑은 넣을만할 것 같은데. 킹리탑. 아씨. 아, 이것도 서순인가? 서순. 유령 양성만 쓰면은 처리 가능한데. 전략가 처분으로 버렸습니다. 빨리 유령의 형상 뽑아야겠는데? 2열 수고람쥐. 아무 고토 못하죠. 근데 이거
세 만나면 어떡하냐? 데미지 0이 아니니까 0이 안 되죠. 수비뿔 냅두고 왜뿔 아닌 걸 썼냐? 으엑. 끝을 모르는 서슴. 마름새 특 불가침에 걸림. 이제 유령의 영상이 딱 나온다 이 말이야. 아, 근전 보고 싶다. 두턴 중에 한 턴은 가시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빡제. 친근? 내고는 친근이지. 이제 작은 애들 뭘로 잡지? 아우, 작은 애들은 언제 잡냐 저거. 아유 진짜 얘는 너무. 쟤는 진짜 마탱이가 갔어.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뭐 이딴 몹을 만들었는지 진짜. 아 저거 죽는 거였는데 괜히 때렸다. 살려보내기 역장. 이거 엘리트보다 일반 몹이 훨씬 무서운데 지금. 프리즘 조각입니다.
아유, 이거 짜증나네. 지금 왔으면 시간도 없겠다. 아니, 뭔데 파워카드 전부 다 밑에 있냐? 이거 뭐 있어? 어? 밑바닥 타워 카드 게임. 이제 마지막이지. 없어 이제. 양령호가 죽었어. 도중에 걔도 한번 잡혔었지. 이거를 그냥 써야겠구만. 파워카드가 어쩜 저렇게 밑에 다 처박혀 있는지.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킹규의 가시선. 이거는 형상 알 수만 되겠네. 너무나 유익한 중튜브. 딜카드 왜싹다맨 밑에 처박혀 있지? 이것이 첨탑인가? 수비카드만 징하게 들어있네. 이럴 거면 독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닌두 가방 사이언스. 역장기에도 탈출구를 뽑을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지? 램비니플 현도미.
으에 괜히 썼다. 그냥 버릴걸. 버리기 아까워서 썼더니. 괜히 쓴게 아닌가? 욕하니까 갑자기 일하는데? 이도류다. 재밌겠다. 이도류 개 재밌겠다. 잼도류. 으이. 내 형상, 내 역학. 이도류 결국 맨 마지막 턴에 잡히는구만. 아이피지 0517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도류 발놀림이 가비지. 갈비지? 냉독. 킹리타. 아이, 내 전략가. 고기각을 보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방어하면서 가더라도 맞을 것 같은데. 아귀가 워낙 강력해서. 여기서 형상 쓰고 4대 맞으면 되겠다. 아, 야야! 아니! 마름쇠가 이걸? 네, 근전. 아, 마름쇠 하드캐리. 당신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역학. 여기서 맞고 고기각이구나. 프리즘 잡으면 줍니다. 전체? 역장이나 하나 더 잡을 걸 그랬나?
전기역학에 0코스트 걸렸어야 극한의 이득인데. 예, 높이겨. 석재 트롤. 아니, 너왜또 왔어? 꺼져. 아니, 꼭 필요한 카드들은 다 빠지고, 꼭 이상한 카드들만 남아요. 이 도료 영상을 어떻게 쓰지? 보스물 좀 이상한 거좀 나왔죠. 아, 그냥 써야겠는데? 아, 어차피 지금 쓰면 끝이구나. 이 도료 같은 거쓸 필요 없이.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보스 두 마리 어떻게 깨지? 자야겠다. 타이밍 극한으로 꼬였네. 죽겠는데? 프리즘? 음성 부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그냥 부린 것 같아. 쓰레기. 쓰레기 판정 드리겠습니다. 이도류 발돌림이라도 돼야 뭐가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도류 유령의 형상을 해야 되나? 아무튼 희망은 이도류밖에 없어. 이도류 유령의 형상 해야 될것 같은데.
생각까지 안 나오네. 졸라 안 나오네, 진짜. 뭐야 뭐야. 한 달 구독료예요. 슬저스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88미다스님, 아 15,000 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슬저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건 유령의 영상밖에 없어. 내게 남은 건 유령분. 감사합니다. 그저 유령분. 이거 말고는 희망이 없어. 근데 이걸로 깨긴 겜, 이걸로 깨고 33까지 낮춰서 고기 각도 봅시다. 유령의 영상도 구워서지 연계됩니다. 이제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이번 턴에 한 대 맞고 유령 그 자체. 민첩 마이너스 12. 카드를 올릴 수 없는. 야, 카드를 못 올리잖아. 아, 맞기 싫은데. 됐다. 과연 뭐가 나올까? 와, 까마귀보다는 훨씬 낫네.
이것도 이도류 영상 가야 될것 같은데. 답이 없잖아. 전투장비 도착인데. 형상을 불리지 못하면 나의 패배다. 가라, 석재 트롤. 이 게임 제정신인가? 발로 감사합니다. 왔다. 이 턴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이제 방어력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간리아르콘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양 물고 연타 때리는 중. 알팔로 감사합니다.
일대 맞고 죽을까? 이제 딜 차입니다. 수비 카드란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 잘 가, 핑바. 2272밖에 안 돼? 엘리트를 몇 마리를 잡았는데? 이러니까 프리즘이 쓰레기죠. 마지막 자존심 하이랜더. 엘리트 9마리. 2층 엘리트 4마리나 잡았는데. 개구대기 프리즘. 프리즘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빨간 맛 카드가 강한 것. 반복 불가. 그 직업 카드.